네, 그럼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 이야기로 한번 주제를 변경해 볼게요. 네. 이현수 기자, 저희가 초반에도 짚어드렸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세가 좀 심상치 않아요. 네. 어떤 이유고 어떻게 좀 진전이 될것 같습니까? 네, 뭐, 안철수 후보의 자강론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결과론적으로 좀 해석되는 측면이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양강 구도를 형성했던 건또이 자강론 때문이란 분석도 있었습니다. 뭐, 아무리 조기 대선이고 준비기간이 짧다고 해도 그 사이에 사실 여러 번 요동을 치게 되는데요. 이번 안보 이슈와 맞물리면서 사실상 보수층이 결집하고 탄핵 정국 이후에 소극적이었던 보수층 결집이 좀 활발해지면서 보수층 지지 이탈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그와 함께 또 원인으로 제기되는 게 TV 토론입니다. TV 토론을 거듭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로 돌아서는 양상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영상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이시죠?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저런 발언들 말고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가수 전인권 씨 논란도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은데요. 안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인권 씨의 대표곡이 표절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노래부터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자, 최석호 기자, 이 표절 논란, 저 노래가 나온 지도 10여 년이 흘렀는데 왜 이제야서 제기됐느냐, 또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건지 사실 뭐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인권 씨 우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전인권 씨니까요. 그 입장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원래는 그 얼굴 생긴 게 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나보고도 뽑으려면 멕시코 군 뽑으려면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에델바이스랑 비슷하대요. 에델바이스 지나간 것은 에델바이스. 그건 뒤에까지 더 비슷하네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뭐 내가 자신 있으니까. 네, 최석호 기자. 표절 아니다라는 주장인 건가요? 그렇죠. 떠나간 것은 에델바이스 뭐 이런 얘기 노래까지 직접 부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그 전인권 씨가 안 후보를 지지하다 보니까 음모를 제기한다. 표절 논란까지 이제는 표절 논란까지 들고 나왔다. 한 가수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 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여튼 전인권 씨는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내려앉은 모양새인데요. 이래서일까요? 안철수 후보 오늘만 1,300km를 뛰어넘는 강행군에 나섰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이 1,300km 강행군 지지율 하락과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지 않았나라는 분석인데요. 이 1,300km라면요.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서울,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100km가 남는 그런 거리입니다. 사실상 이 단시간 내에 옮기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뭐, 일단, 그런 안철수 후보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제주에서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파 패권주의는 나라 분열시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세력이 집권하면 나라는 두동강 나고 맙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 이야기한다고
아랫사람이랑 상대하라고 호통 치는 후보가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대통령 되면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한반도를 돌면서 문재인 후보를 직접 겨냥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인인 김미경 씨도 그렇고 딸 안설이 씨도 오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둘이 동반 유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네, 그렇죠. 뭐 지난번에 저희 채널A가 포착한 이제 마라톤 대회에서 안설이 씨 모습을 포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 현장에도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전에 있는 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딸 설이 씨와 함께 했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사실 얼굴이 잘 보이진 않는데요. 아, 저 옆에도 보이네요. 지금 배식 봉사를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왼쪽에 있는 분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저 김미경 교수 옆에 오른쪽에 있는 네, 마스크를 아, 지금은 좀 예, 벗은 예. 모습인데요. 이제 배식봉 300인분 배식을 마치고 나서 김미경 교수가 이제 남편이 대전 명예 시민인데다가 카이스트 재직 시절에 대전에서 좋은 기억이 많다라면서 반드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김미경 교수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안설이 씨 저렇게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린 모습 때문일까요? 아니면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럴까요? 안설이 씨가 한국말을 실제로 하지 못한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공세가 또 불거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유어의 수석 부대변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인이 유학을 가던 2002년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7년간 공교육을 받은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이가 국어를 잘못할 리가 없다. 때마침 안철수 후보의 딸이 안 후보의 부인과 함께 공개 선거 활동에 나섰다고 한다. 마이크를 잡은 어머니 김 교수의 유세를 멀리서 지켜봤다고 하는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 내용대로 한국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안철수 후보의 딸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바로 확인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네. 안설이 씨가 한국말을 하건 못하건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안설이 씨가 사실상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사도 잘 모른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선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게 안철수 후보가 그 교육 학제를 개편하는 등 교육 정책에 대한 약간 점진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그 공약과 관련해서 본인 자식은 외국에 보내고 교육을 시키면서 지금 국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사실상 반문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한국당에서도 안설이 씨가 아직까지 공개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안설이 씨가 마이크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논평을 내놓은 겁니다. 자, 강병규 기자. 그런데 네. 안설이 씨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내놨고 공세를 이어갔고 또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오늘 민주당이 또 새로운 의혹을 내놨어요. 네. 서울대 의대가 김미경 씨를 원 플러스 원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까지 조정했다 이런 의혹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민주당의 그 김태년 의원이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이 김미경 교수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 서울대에서 공무원 정원을 한 명 더 늘렸다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이 김 교수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작성한 논문 건수가 단 한 편밖에 쓰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또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서울대 의대 교수 1인의 등재 논문은 연평균 4.43편이라면서 약간 이 김미경 씨의 논문이 다른 서울대 교수에 비해서 확연히 적은 것 아니냐. 이 김미경 교수가 채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 후보의 협상력과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었냐, 지위 때문이 아니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겁니다.